몸무삼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저는 대구에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하네스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네스가,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개를 처음 키우는 사람이 뭐 산책도 시켜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하네스가 좋냐 아니면 목줄이 좋냐, 초보자의 기준에서. 저는 솔직히 하네스보다는 네. 목줄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다는 거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하네스보다는 목줄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네스는 근본적으로 땡기는 힘이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목줄은 이제 남들이 보면은 쪼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강아지 아프면은 땡기질 않아요. 근데 하네스는 안 아프기 때문에 계속 땡겨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 잡을 때는 목줄로 저는 시작을 합니다. 목줄. 저는 목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너무 땡기는 아이들은 초보 체인도 가끔 쓰는 편도 있고. 요즘에 제가 만나는 고객들은 네. 이제 회원님들은 주로 산책이 안 돼서 오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강아지한테 다른 개한테 네. 막 심하게 짖거나 사람 보고 짖거나 공격적인 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게 우리 상담에 대한 80% 90% 돼요 지금. 여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저희도 산책 문제가 거의 대부분은 다 똑같은. 왜냐하면 이제 문제는 강아지 위치가 다 물어보면 100에 100 다 앞에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줄을 너무 길게 주세요. 딴 사람이 있을 때는 솔직히 좀 땡겨서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으니까 제어가 잘 안 돼요. 강아지 위치에 따라. 그래. 어저께 카톡이 하나 왔는데 네. 이렇게 뭐 카페에 올라와 있는 내용 때문에 왔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네. 택시가 빵 하는 바람에 놀라죠. 놀래가지고 막 그 택시 기사를 욕하고 그 막 남발을 찍어서 올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했더라고. 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산책을 하다가 자전거가 온다 뭐 이러면 미리 딱 서요. 그리고 줄을 최대한 짧게 놓고 옆에서 앉아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네. 그리고 자전거가 지나가다 보니까 얘들이 자전거 보면 미리 옆으로 딱 붙어서 앉아서 기다리고. 그게 이제 학습이 됐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한 번씩 장난치는 차가 있어요. 빵 이렇게 크락션 그렇죠. 지나가면서 보는데 네. 그리고 차를 이렇게 좀 붙였다가 걔한테 네, 네. 빵 누리고 가는 차가 있다고. 근데 가끔 보면 트럭 중에 이렇게 옆에 날개 달린 차 있잖아요. 지지시키는 거. 그런데 네. 다일 수가 있어요. 바짝 붙어 있으면 차가 온지 안 보여서 나무 때문에 은행 나무 때문에 차가 오는 게 잘 안 보게 내다본다고 좀 앞쪽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빵 눌리는데 이 개가 진돗개였는데 네 개가 아니고 봤는데 빵 소리에 놀라서 뛰었는데 뒤로 뛰는 게 아니고 차 도로로 뛰어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근데 멀리 뛰는 것도 아니에요. 줄이 짧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만큼 뛰었는데도 차에 부딪혀가지고 차는 지나는데 개는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깽깽거리고 잡으려고 주인을 물어버리더라고. 그렇지. 놀래서. 그렇지. 그때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흥분된 상태고 또. 그런 거 옛날에 보고 나서 내 같은 경우는 신호등에서도 항상 좀 안으로 뒤로 서가지고 줄을 짧게 잡고 앉잖아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차로 치고 방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방운전한다 치고 나와서 다른 차가 빵 하더라도 걔가 안 놀랄 거리. 그리고 끈을 짧게 잡고 있다고요. 차도로 뛰어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 네. 만약에 애기 때부터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많이 적혀줘요. 아, 소리를. 그냥 자동차 소리 지나가 빵그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 소리도 이제 안 놀라게 계속 접해주면은 그 소리가 무난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도 말 그대로 학습이 되는 거죠. 이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둔감아라 하거든요. 둔감아.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승마에서는 개에서는 사실 둔감아 민감아 둔감아나 민감아라 말을 안 쓰잖아요. 아, 개에서 많이 씁니다. 아. 근데 원래 이게 승마에서는 둔감아 민감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둔감아를 많이 쓰죠.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개에서도 둔감아를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한마디 그게 둔감아 사회화를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리, 뭐 사람, 강아지 모든 환경을 이제 많이 접해줄수록 이게 더 우리가 낯가림을 해가지고 이제 맨샤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자꾸 경험을 시켜주면서 사회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사회화죠. 이제 통틀어서 사회화인 거죠. 그렇죠. 그게. 네. 네. 많은 경험을 접해줘라.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금방 말한 것처럼 경험을 많이 시켜줘라. 소리나 뭐 사람이나 사회화라 딱 하면은 뭐가 사회화지? 이래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게 말이 그냥 사회화지 그냥 여러 가지를 환경을 많이 접해줘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화라니까 뭐라냐면 우리 카페도 많이 데리고 가고 산책도 많이 시켰는데 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사회화란 게 강아지하고 사람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사회화는 이제 모든 환경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런 분들 만나보면 산책도 많이 데리고 카페도 데리고 갔는데 사회화를 시킨 게 아니고 데리고 가서 오히려 사회화가 안 되겠고 계속 하라니까 그렇죠 내게니까 너는 사람이야 걔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에워싸버리고 산책할 때도 어디 감히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완전 기공자야 말하자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줄 시간을 안 주고 그렇죠. 주인이 오히려 에워싸서 더 마마보이를 만들고 더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회화만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자폐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심하게 가면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주인 또 잘못하면 물 수도 있어요 그죠 네.